여러분, 철진한 바닷가라고 노래를 아십니까? 그 철진한 바닷가라고 하면 노래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송창식 씨가 부른 철진한 바닷가, 그리고 전영록 씨가 부른 건데, 이 두 노래는 좀 대비가 돼요, 사실. 대비가 되는데, 송창식 씨의 진짜 그 자작곡인 철진한 바닷가를 들으면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어낼까 싶을 정도로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데, 이런 노래가 있었죠. 왠지 이제 그 철진한 바닷가라고 하면 여름의 그 북적대던 그런 어떤 해변의 모습이 아닌 뭔가 삭막하면서 좀 어떤 두 사람의 어떤 이별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철진한 바닷가를 혼자 걷고 옛일 생각하며 혼자 걷는다. 가물가물거립니다. 그것은 한때 스윙풍이었던 기억이 나요. 소리 없는 하고 이제 뒤에 후렴이 올라가죠. 아, 기나긴 길 혼자 걸으며 무척이도 당신을 그리곤 했지. 아, 소리 죽여 우는 파도와 같이 썼지. 저는 예전에 그 혼자서 이렇게 동해안 그 칠변국도의 겨울 바다를 지나가다가 혼자 사실 저도 해변을 한번 걸어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 노래 떠오른 거예요. 하 소리 죽여 우는 파도와 같이. 야, 송창식 씨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송창식 씨가 노래 그 곡도 잘 쓰지만 어떻게 이런 가사를 생각했을까? 저 파도가 빡빡 울고 싶지만 소리 죽여서 샤락샤락 오고 있다는 거. 와, 저 생각하니까 소리 죽여 우는 파도와 같이 무척이도 당신은 흐느끼며 뒤돌아섰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거죠. 철진한 바닷가를 혼자 걷는다. 옛일 생각하니 따라라랑 힘들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철진한 바닷가로 가면 이런 노래가 기억납니다. 철진한 바닷가에
망원이 질 때면 저 멀리 안개 속에 무적이 운다 하얀 꿈을 찾아 철새처럼 떠나온다 하얀 물결 따라 걸어가는 두 사람 뽀얀 물과 붉은 발자국을 치우는데 저 멀리 안개 속에 무적이 운다 저도 처음 이 노래를 듣고 아 기적이 운다 뭐 바닷가에서 갑자기 기적 소리가 왜 들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학창시절에 이 노래를 좋아했는데 무적이 운다 이 가사를 보니까 이 안개 무자를 쓰는 것 같아요. 안개 속에 뭐 안개 속의 뭔가 적막함이 이제 들려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적이 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철진한 바닷가 에 사람이 좀 여유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막 가자! 그러면서 철진한 바닷가로 탁 가서 이 노래를 그저 바다를 쳐다보면서 기타를 탁 올려매고 예 바로 그냥 기타를 바로 올려매고 철진한 바닷가를 생각하면서 철진한 바닷가에 황혼이 질 때면 저 멀리 안개 속에 무적이 온다 하얀 꿈을 이러면서 마치고 선창가에 가서 회 한 접시 막걸리 탁 놔놓고 흐름한 여인숙이나 여감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요새는 동네 어디 마을 가도 다 모텔이죠 좋아요 뭐 모텔 가서 예, 하룻밤 탁 자고 이렇게 오고 싶어요. 한량이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기타 치는 거죠. 아, 제가 너무 그랬나요? 자, 기프가는 통기타 캠프존 밤입니다. 설날이다. 2017년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예, 무탈하게 잘 넘기시고 또 잠을 잤을 때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통캠 촌장 조윤민이었습니다.